음악 주세요. 키스. 용계. 이거 갈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후니스 황훈이에요. 오늘은 조금 차분하게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제 브이로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찐꾸랑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나선 삼촌꽃 차에 똥을 지리고 재회하기 위해서 환승연애 제작진에게도 전화를 해봤지만 개같이 까였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찐꾸를 다시 만나진 못해도 라이프 고즈 온. 내 자리에서 찐꾸를 차분하게 기다려야겠다. 라이프 고즈 온. 오늘은 속뜨는 브이로그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부턴 제대로 된 학생의 삶을 살아야겠어요. 영어 수업이에요. 보아세뚜 프랑. 다시는 교수님한테 시비도 걸지 않을 거고요. 더 이상의 수업에 드랍은 없어요. 지난 학기 4학점 맞았다고 엄마가 좋아했거든요. 동네방네 파티를 열어줬어요. 근데 그게 평점 4점이 아니라 학점이 4점이었어요. 저도 엄마가 좋아했을 때 순간 헷갈려서 4점이면 딘스리스트 아니야? 내가 딘스리스트에 올랐다니! 근데 그게 이수학점이 4점이었을 줄이야. 아, 네 말 누구야? 여보세요? 아니, 너 지금 불난집에 물장난하냐? 나 지금 수업 갔는데 뭐 네가 데리러 온 거야? 아니요, 수업 말고 MT. 지금 이딴 꼬라지라고서 무슨 MT를 가냐고! 나는 스키 동아리가 그게 스키 그래서 키스 동아리인 줄 알고 갔던 건데. 뭐? 잠깐만 일단 끊어봐. 이 동아리에 찐이꾼가 와 있다니. 드디어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도 MT에서. 찐이꾼 MT를 갈 줄이야. 준비한 장기자랑과 무대에서의 시간이 있겠죠? 제 평소에 연습했던 노래를 불러듣긴 다음 그리고 구구구구 할머니 수 찍고 너를 사랑해. 오늘 MT 출정이다! 정말 출정다운 출정이야. 찐이꾼 손 하나 한 다음에 밖으로 찐이꾼한테 귀속말 얘기하는 거지. 찐이꾼 좀 취해 보이는데 파란색이라고 할래? 알았어 형훈아. 찐이꾼 내가 잘못했어! 벽을 때리면서 뛰고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뛰고! 아하하하하! 차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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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지. 배도 않는 엄마 차 끌고 온다. 그 다음 멋있게 양주를 들이미는 거죠. 후배들의 함성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엄마! 엄마 나 양주 하나만 줘. 양주! 양지살 말고 우리 집에 양주 없어? 양주? 양주가 왜 없어? 마트 MZ세대들이 좋아하는 술안주 용게 오시 빠빠야 MZ 아가들아 기다려라 깔쌈한 안주 없나? 깔쌈한 안주? 오시 MZ 안주 찾았다 MZ 안주 그것은 바로 브라타 치즈 일단 양주 코너 왔는데 어떤 양주를 사야지 제일 잘 샀다고 소문이 날까나 문상호 선배가 사온 양주가 아주 대단했었어 라는 소문이 날까나 저는 술 고래라서 저런 뭐 양주 같은 거 먹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알콜 램프 먹어요 위스키를 먹어 위스키? 왜냐면 스키 동아리니까 위 스키 우리는 스키 동아리다 위 스키 어허. 위스키 먹고 위키스 어떻게 된 게 위스키가 왜 이렇게 비싼 거야 어차피 술 마시면은 오줌으로 나오는 거 다 똑같은데 무슨 양주를 이렇게 비싼 걸 먹는다고 이거 굉장히 이쁘시네요 1290원? 병이 투명하네? 디자인은 고급스러운데 가격은 완전 소주 가격이잖아 원래 소주 가격이 1380원이고 이건 1290원이면 가격 차이가
모르겠다. 예예. 요즘 이거 많이 나왔는데 제로스가 제가 오늘 아주 큰맘 먹고 아주 오늘 마시고 죽어볼라니까. 두 병이면 오늘 아주 문상원 인싸 등극이다. 인싸 등극이야. 디피된 거 말고 새 걸로 주세요. 새 걸로 부탁드릴게요. 예. 네. 알았어요. 오늘도 완벽히 물리친 느낌. 여기까지 오는 차가 없어서 버스를 타고 지금 한 4km 걸었거든요. 여기 물소리가 혹시 들리시나요? 저 멀리서 개소리도 들리시나요? 야!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하라! 제가 이렇게 확 썬 제압해버렸어. 오우씨, 이렇게 재밌게 노는 소리가 들리는디? 아니야, 형은 복학생의 위험을 지켜야 돼. 나왔다. 야, 나왔다. 인사 안 해? 프리미엄 술 사왔다. 프리미엄 술. 버스 하나 안 줘? 후발 때 왔는데 이렇게밖에 안 반겨줘? 야, 나 그럼 간다. 용길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야, 나 같이 하자. 니네 밥 먹었어? 야, 후발 때가 맛있는 든든한 안주 사왔다. 까다가 뭐냐, 까다가. 니네 이거 안 먹었을 거야. 브랄타. 촌스럽기는. 요즘 민사는 다 이거 먹어. 그 다음에 후발 때 복학생 오빠가 쏜다. 따단. 야, 니네 뭐 얼마 먹었다? 이거 나 네 병 사왔어, 네 병. 오. 니네 꼬. 어, 니네 꼬 먼저 와 있었네. 니네 꼬 옆에 여기 자리 있어? 야, 절 꺼져. 나와. 거기 네 자리 내 자리가 어딨어? 이건 야, 니 C? 니 몇 학번이야? 14학번. 니네 꼬. 엉아, 오빠 그 브이로그 좀 찍을게. 좋댔어 알 좀 해줘. 네? 그거 있잖아, 좋댔어. 그거. 아, 안녕하세요. 저희 MT 맞습니다. 우! 이쪽은 띠니꼬예요. 여러분 아시죠? 오랜만에 보는 띠니꼬입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야, 분위기 좀 살리자. 살리고, 살리고. 띠니꼬! 뽀뽀! 해. 띠니꼬라고 해야지. 자. 혜진 누나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무슨 게임? 하늘에서 내려온 토끼가 하는 말. 움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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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츠치. 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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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니. 땅. 뭔지 몰라. 야, 니네 왜 이렇게 못 노냐? 아니 왜? 야, 장기자랑 할 사람, 장기자랑. 요즘도 장기자랑 해? 그럼 장기자랑 안 해? 오빠가 상품 쏜다. 어, 뭔데? 에어포드. 뭐야? 에어포드. 오, 씨. 띠꼬 장기자랑 할 거야? 야, 너 다 그냥 할 거야? 알았어. 야, 야, 분위기 살리는 거 내가 전문이지. 야, 니네 나 대동제 나간 거 봤지? 신박가 1층 문상훈입니다. 새삥 챌린지를 준비했습니다. 음악 주세요. 개인기 2 소주 원샷하기 새로 주세요. 박수 박수.
얘는 왜 이래? 어 상훈아 오랜만이다. 야 밖에 투박스 이거 더 있으니까 좀 갖고 와. 어떻게 지냈어요? 아, 왔어요. 오늘 안 온다며. 아이 왔지. 상훈 그거 놓고 가. 이거 들어야 되는데. 돈이 많이 쌓았어요? 형 취직하셨다면서요. 나 이번에 처음처럼 취업했잖아. 그래서. 아 너 어. 왔지. 아 상훈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형 근데 거기 제자인데요? 저 원래 거기 앉아 있었는데. 에이 상훈아 자리 이렇게 많은데 네 자리 내 자리가 어딨어. 야 여기 딴 데 가서 앉아. 내가 여기 앉을 테니까. 아니 여기 내 여기 저기 내 자리라니까. 나와. 내가 여기 앉게. 아 싫어. 제발 부탁이에요. 제발 여기 앉게 해주세요. 제가 만원 드릴게요. 아이씨. 형 요즘에 만나는 사람이 있어? 그냥 오빠 여자친구 있대. 아, 좋지. 한유진은요? 응? 형도 한유진이랑 사귀었었잖아요. 끼고 알아? 그래요? 어, 원래 알던 오빠여가지고. 에이, 유진이는 언제쯤 얘기야. 다음에 드라이브나 한번 가자. 응, 뭐 차비 있어요? 아, 난 똑같지. 한잔할까? 아, 나 뭐 한잔해요. 상훈이도 한잔 따라줄게. 어, 네네네. 상훈이도 두 손으로 받아야지. 자, 한잔합시다! 우와! 반가워! 우와. 아, 아, 아. 이렇게 술 한잔하니까 1학년 때 생각난다. 혜진아, 너 건강 언제 알아? 저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간이 있겠지? 띠고 시간 안 되잖아. 띠고 수요일마다 요가 가잖아. 다음 주는 아니지. 아, 나 시간 될 것 같아. 데리러 갈게. 아, 같이 가요! 저도 밥 먹을 수 있는데. 아 그래 상훈이 시간 되면 같이 가자. 요즘에 뭐 만나는 사람 있어? 만나는 사람. 아 상훈이가 진짜 로맨티스트거든. 어 진짜요? 못 들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21살 17학번 문상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친구한테 제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한유진이라고 하거든요. 그 친구는 제가 자기를 좋아하는지를 아직 모를 거예요. 자리에 앉아서 할 순 없잖아요, 고백을. 친일파에 나와서 교탁에서 하려고 합니다. 유진이가 좀 일찍 온 편이라서 제가 여기서 미리 준비하고 있다. 유진이가 오면 딱 이거 노래를 불러주려고 하거든요. 너무 떨려. 왜 이렇게 떨리지? 다리 차고 아, 어? 하이! 아니, 아직 애들은 언제 온지 모르지. 잠깐 자리에 앉아봐. 다리 차고 내 마음도 차고 이대로 담아두겐 너무 안타까워. 바로 그 순간이야. 제일 맘에 드는 옷을 입고 뚜라꼬 일단 하자고. 아이 아, 어이 문상훈. 네? 아니 뭐해? 어이자 뭐해? 아니 그거 뭐야? 야? 아니야 아, 그거 뭔데? 아니, 야 아니 안 먹을 거 아니야. 아 괜찮아 괜찮아. 그냥 수행평가 같은 거 한다고 해서 노래 아니, 한다고 하는 거 개빽빽한데 이거? 뭐야? 아니 이거 그냥 뭐하냐 문상훈? 고백이네 고백. 야 유진아 노래 불러주고 있었어? 저 한유진 안 좋아해요. 아니 상훈아 몰랐어 근데? 진짜 몰랐어? 어떤 거? 아니 유진이 형이랑 사귀잖아. 아 괜찮아. 아 형이 소개시켜줄게. 괜찮아 괜찮아. 아 이거 다 찍고 있었던 거야? 아 야 준비한 김에 불러줘. 아니, 불러줘. 어, 야 들어와봐 들어와봐. 상훈이가 노래 불러준대. 아 괜찮아. 야 상훈아 그냥 갈게요. 그냥 상훈아 갈게요. 괜찮아. 어디 가? 야 상훈아. 유학할게요. 군 유학이요. 군대 갈 거예요. 유학 처리하는 거. 그래가지고 진짜 이 스케치북에다가. 아니 그만하세요. 아니 뭘 풀어도 되죠.
좀만 더 해주시면 뭐야? 또 있어요. 또 뭐가 있지? 아 그거 보여줘. 아니, 너 그거 못 보여주고 휴학했잖아. 뭐야? 아 상훈아, 보여줘 봐. 아 이거 노래.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맞아 쉬고 아 그만! 뭐야? 오빠 진짜 그만 좀 하세요. 그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때 공개 고백하지 않았어? 조졌잖아. 그리고 있어? 그리고 있지? 저희 그 아니지? 저희 그 아무 소리 아니에요. 저희 저 상훈이랑 사겨요. 저희 사겨요. 이거 춥지? 저녁 되니까 좀 춥다. 그리고 이거 입어. 어? 너 진짜 괜찮아? 난 괜찮아. 그리고 나 구해줘서 고마워. 아니 아니야. 근데 너 다른 사람한테도 되게 로맨틱했구나? 그렇다면 낭설이야 낭설. 지태형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해가지고 고백 안 했어? 걸려버렸어. 너 아까 엄청 많이 마시던데 괜찮아? 괜찮아. 나 술 잘 마셔. 나 찐이과 헤어지고 나서 술 맨날 마셔서 술 많이 늘었어. 술 좀 그만 마셔. 나 안에 사람들 너무 매기더라 맞지? 너무 게임하고 너무 안주 먹으러 시간도 안 주고 너무 매겨갖고. 근데 띵꼬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해줘서 나는 너무 좋았어. 띵꼬 속 속이게 해서 너무 미안해. 이제는 이제 그런 일 없게 할게. 괜찮아. 이제 안 그러면 되지. 나 다음 주에 또 면접 보러 간다. 진짜? 응. 뭔가 이번엔 붙을 것 같아.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지? 나도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나도 진짜 꼭 해야 돼. 난 진짜 될 수 있어. 진짜 꼭 해야 돼. 지금 손 잡은 거야? 응, 손 잡은 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일 좋아하는 여기서 선물을 받았어요. 새로라는 소리인데요. 인플루언서 패키지입니다. 백패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봐봐, 구미호야? 참고로 20대 때 별명이 장미호였어요. 장미호 싹 홀린 눈을 딱 쳐다보고 있어. 그럼 남자들이 하죠. 무슨 일이세요? 나는 그냥 계속 딱 쳐다보고 있는 거야. 아무 말도 없이. 어머나 이거 봐. 안녕하십니까, 소녀 꼬리 아홉 달린 천년 묵은 구미호 새로 구미라 하옵니다. 여러분 이거 디테일 보세요. 서울의 큰 병원에 대관령 출신 간병인가 있었는데. 어머 이게 잠깐 환자다. 새로운 작은 미쁘게 생겼다. 어차피 오늘 상훈이도 오늘 집에 안 들어온다 했으니까 좀 마셔봐야겠어. 예전에는 이렇게 먹었어요. 제로 슈거라서 산뜻하고 부드럽네. 예전에 이제 우리 상훈이 아빠랑 둘이 이렇게 한잔 생각하고 그랬었는데.